안녕하십니까.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상관 세 번째 시간 선정회입니다. 소정님의 자연과 버타미어에서 살아온 날의 등짐 내려두고 자연과 버타며 계절이 주는 많은 의미를 깨달으며 바람이 되고 하늘이 되어보리. 삶이란 고뇌 속에서 이어지고 사랑도 고통 속에서 피건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답이 없는 삶을 각자의 몫으로 살아온 지금 내 그림자 따라 홀로인 듯 가는 황혼길에 자연과 친구하여 동행한다면 질곡의 삶도 헛헛하지 않으리. 우리 불자님들, 지난 시간에 이선희 법우가 교도소에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왔다 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편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어제는 만기 교육을 받았고 이제 출소일을 6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하지만 지나온 30개월의 세월이 너무나 어둡고 긴 터널이었습니다. 스님, 이곳에서는 마지막 소식을 드리게 되는 것일 텐데요. 거듭 감사드리며 졸필 맺습니다. 아직도 더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부디 건강 하옵길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4년 7월 29일 이선희 합장. 편지를 읽으신 스님께서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을 느끼며 이젠 정말 그동안 못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마음 깊이 기원드렸다. 그리고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났다. 전화라도 한 번은 할 텐데. 다른 분들이야 의뢰에 그리려니 하지만 이분은 꼭 전화라도 할 사람인데, 꼭 찾아올 사람인데 하는 의구심이 깃들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예, 서길봉입니다. 자비정사지요? 웬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예, 맞는데요. 서길봉 스님 계십니까? 예, 전데요. 왜 그러시죠? 스님, 저 혹시 이선희 씨 기억하시는지요? 그럼요, 잘 알지요. 제가 이선희 남편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내가 항상 스님 말씀을 많이 했었어요. 스님의 법문이 너무나 좋았고 저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스님 법문을 들으라고 했었거든요. 너무나 고맙지요. 스님 다소 늦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아내의 바람대로 평생 스님 곁에서 법문을 듣게 해주고 싶어서요. 스님 죄송합니다. 내일 영정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아니 뭐요? 영정이라니요? 예, 스님. 사실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위해 좋은 법문 많이 해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해서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갑작스런 비부에 한동안 어떠한 생각도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정말 겸손하며 열심히 노력하는 아끼는 불자였는데 결국 이렇게 삶을 마치려고 그렇게
애태우며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 왔는가 하는 싶은 마음에 목이 메이고 가슴이 아파왔다. 세상을 달래한 지 이미 2주가 지나 최선을 다해 극락왕생 발언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은 마음은 적지가 않다. 그 많은 서신을 보내오면서도 한결같이 흰색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일반지 양면 계지에 가지런히 글을 올려 놓았건만 유독 출소하기 직전의 마지막 편지는 초록색 연잎 위에 연한 주황색 연꽃이 그려진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사용하여 기쁜 마음에 표시려니 했는데 그것이 교도소가 아닌 인생에서의 마지막 편지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이선희 불자시여. 그대는 이미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오타각세의 찌든 때를 벗고 아름다운 연꽃의 극락 세계로 태어남을 예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네, 이제 그대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는 서신을 열어 극락 왕생을 기원 드리나니, 연꽃이 되어 다시 피어나소서. 연꽃이 되어 다시 피어나소서. 다시 한번 이선희님의 극락왕생을 기원드리며 다음 시간부터는 이선희님의 스님께 보내온 서신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 것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단한 번의 삶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지요. 늘 행복하시고 몸은 비록 조인되어 갇혀 있어도 세 번째 시간 선정회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